이 시대의 참 낙천인, 이 시대의 참 폭발인, 이 시대의 참 후발인, 참 통찰인, 청정 정청래를 YTN 라디오 만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대리 진행인, 대리 운전을 들어봤어도 대리 진행은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YTN 라디오의 정면 승부남, 와라 정남, YTN 라디오의 정시에 만나는 남자, 정청래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인위적인 박수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이동영 작가가 특별하게 개인 일정으로 오늘 제가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작가가 이 방송을 듣고 있을 텐데요. 이 작가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많은 실수를 해서 자리 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정청래를 응원하기 위해 모인 애청자 수백 명이 아닌 수명이 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당백. 네, 여러분들의 환호 박수 감사드리고요. 이 방송은 FM 94.5MHz 라디오 외에도 예스 앱, 팟빵 라이브에 동시 들을 수 있고요. 특별하게 정청래 페이스북 알콩달콩에서 페이스북 라이브로 여러분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좋아요, 댓글, 그리고 엄청난 정청래에 대한 찬양과 경배 부탁드립니다. 광고 듣고 정청래의 절친 두 분 아직 공개 안 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국내 최대 LI 라디오 인기 방송을 지향하는 뉴스 정면 승부. 오늘 1부와 2부에서는 저의 절친 두 분과 함께 토크 배틀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보수를 보수하라. 6.13 지방선거 이후 갈 곳을 잃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보수를 보수할 해법은 무엇인지 저의 단짝 두 분과 함께 토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오늘 나와주셨습니다. 저의 절친, 저의 선배, 이 시대의 참 솔직 담백인 정두원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한 명의 여장부, 이 시대의 참 억울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디지털 소통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최민희 의원님, 네. 이 시대 참 억울인 공감하십니까? 네. 저도 한때 억울한 위로가 돼요. 억울한 적 있죠. 저도. 네, 네. 억울한 사연을 5초간 설명해 보세요. 그냥 억울해요. 이분이 원래 오늘 여기 나와 있을 분이 아니야. 남양주 시장 당선자로 지금 한참 바쁘게 인사하고 다닐 건데 왜 못 나오게 된 거예요? 네, 사법부에 어쨌든요. 묻지 네. 마세요. 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속으로 억울하시고. 네. 아니, 이 정두원 의원도 사법부의 판단으로 저분은 감옥까지 갔다는 분이야. 나중에 무죄를 받았잖아. 진짜 억울인이네요. 우리 정두원 의원님. 네. 네. 솔직 담백인. 마음에 드십니까? 야, 좀 오늘 진짜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봐야겠네요. 네네. 아니, 근데 두 분은 사법부의 판단으로 한 분은 남양주 시장을 못 나가게 됐고. 그랬구나. 네네. 그, 벌금 200만원? 150만원. 아, 150만원이요? 네. 정두원. 법정 구속? 이야. 10개월간 국립기도원에서 기도하다 나왔습니다. 영어의 몸이 됐었죠? 그때. 네. 네. 다 지난 일이니까. 네. 보수에 보수해 봅시다. 네. 그런 일이 이 세상에 참 억울한 일이 많은데 나중에는 저렇게 또 무죄 받아가지고 뭐 지금 방송인을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보수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지금 백가증명식 해법이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고 또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대로 또 바른미래당은 바른미래당대로 민주평화당은 또 민주평화당대로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하게 여러 가지 얽혀있는데 그 속내를 한번 속시원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정두원님. 네. 김성태 권한대행하고 친하죠? 뭐 잘 알죠. 근데 이분이 요즘 조금 얼굴이 심한 네. 것 같아.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장 됐잖아요. 네. 근데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일단 이제 선거에 졌으면 이제 책임을 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홍준표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 거의 현장에서 이제 떠났는데 이제 제 2번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원내대표예요. 네네. 공동선대위원장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지금 대장 행세를 하고 있으니까 집안이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단도직적으로 말씀드려서 예. 물러갈 대상인데 예. 물러갈 사람들을 지금 선별 작업하고 있다는 예.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친한 입장에서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해서 미안한데 예. 그게 사실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우리 최민희 의원님. 남의 당이긴 하지만 네. 자유한국당 지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남의 당 일이지만 남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2006년에 그 당시 2007년 생각해 보면 열린우리당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죠. 패배를 했죠. 네. 네, 패배하고 이제 그때 그 쓰리고 절망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남의 당 일을 맡는데 남의 일 같이 느껴지진 않고 문재인 대통령이 등골이 서늘하다 그 심판 받는 걸 보고 네. 예, 그 말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 이상한 게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제 대표 권한대행을 하게 되잖아요. 네. 보통 이제 당대표가 거리가 되면. 그런데 지금은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온 정의의 사도 뭔가 그 포청, 그 김청천? 이 대신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포청천. 네. 그런데 그게 좀 안 맞잖아요. 지금 정두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급하세요. 저는 이번에 정말 놀란 것이 그 속도감 때문에. 네. 어떻게 그 이렇게 괴멸적 패배를 하고 나서 주말에 조금 고민하고 뭐 중앙치하고 당명을 개정하고 뭘 하겠다고 그렇게 속도감 있고 신속하게 대안을 제시하는지 그게 가장 놀라웠어요. 미리 준비한 거 아닐까요?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 이 세상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혼나고도 그렇게 쉽게 뭔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오래가지 못해요. 금방 이제 그 자리에 이제 유지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보이는데 본인만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무릎 꿇고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일각에서는 위장 사과쇼다. 뭐 이렇게 또 쓴소리도 많이 듣고 하던데 그 무릎 꿇고 사과하는 게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었을까요? 글쎄 이제 국민들이 그런 모습도 별로 보기 싫다 이거죠. 네. 아예. 사과 자체도 받기 싫다는 거죠. 우리가 아주 싫을 때는 그렇잖아요. 네. 사과 됐어요. 사과 필요 없습니다. 네. 그런 식의 심정일 것 같아요. 국민들이. 그런데 뭘 사과해야 되는지 네, 모르면서 사과하는 게 아닐까요? 네. 그 얘기를 안 했죠. 아니,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뭘 잘못했는지. 네. 그거는 지금부터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각종 당무도 많이 보셨고 특히 이제 TF 이런 것도 많이 해보셨을 텐데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TF를 꾸렸어요. 그래서 이제 혁신안의 핵심이 중앙당 해체, 당명 개정, 그리고 원내 중심 정당 구축 이렇게 지금 들고 나왔어요. 네. 이게 어떤 의미이고 성공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죠. 우선 그러니까 중앙당 해체를 들고 나왔을 때 제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뭐였냐면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지금 현역 의원들이 전부 무소속이 되는 겁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중앙당 규모를 10분의 1로 줄이는 거니까 사실상 당직자 구조조정처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당명 개정은 이건 뭐 오늘 심지어 그 혹시 SNS에서 돌아다니는 거 보셨는지 그동안에 자유한국당 이름을 쫙 열거해 놓고 이 이름 말고 다른 당명을 공모합니다. 이런 네. 플랜카드가 돌아다닐 정도니까 식상하다는 거죠. 이제 좀 특이한 게 원내중심 정당 구축인데요. 이거는 이제 원내중심 정당이 돼서 정책 정당 하겠다는 건데 이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현역 의원들에게 더 힘을 실어주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게 그러니까 너무 이게. 그러니까 정당의 주인은 누구죠? 당원. 근데 이것은 당원 중심이 아니라
네. 원내 중심, 의원 중심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득권을 더 강화시키는 안이기 때문에 네. 이게 다 이해가 안 가는 안이고요. 그다음에 구태청산 테스크포스를 만들었는데 구태청산 위원장을 김성태 원내대표가 하겠다고 처음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수술대에 나부터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를 사실 독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거 사실 정청래 의원님 더 잘 아시잖아요. 민주당 쪽에서 다 해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다 안 해본 거 없어요. 다 실패한 안. 한국당에서 또 해봤고요. 정대원 의원님 잠깐만 좀 자중해 주세요. 네네. 지금 중요한 걸 제가 지금 진행해야 되거든요. 지금 문자로 4673님 정청래 의원님 사랑합니다. 예스 앱으로 정청래가 있어 세상이 프로다. 팟빵으로 이작가 골수팬이란 분이 이 시대의 참 방청인들도 파이팅입니다. 캣투게이트님은 이작가 자리 낚아채시면 안 돼요. 너무 잘하시면 안 되고 적당히 잘해주세요. 지금 있잖아요. 이거 적당히 잘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제가 좀 덜 잘하려고 무지하게 노력하고 네, 목소리도 있습니다. 평소 훨씬 좋은데 네. 지금 목소리보다. 폭발적인 댓글. 이 작가가 진행할 때보다 우리 17배 폭발적인 댓글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민희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2부 망천님 뭐라고 했냐면 정 의원님 공기 흡입 소리가 너무 섹시합니다. 공기 반 소리 반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 폭발적인 댓글 보내주시고요. 우리 정두원 의원님. 네. 지금 최민희 의원님 얘기는 중앙당 해체 그리고 원내중심 정당 이것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자기 책임 회피 아니냐 이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일단 먼저 이제 청취자들 오해를 풀기 위해서 얘기하면 저는 이제 보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둘 다 비판적이니까 네. 이건 너무 일방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정두원 의원님은 네. 진보적일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지금 최민희 의원 얘기는 이제 내용이 이제 문제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적극 동의하고 근데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가 틀려버렸어요. 지금 앞으로 이제 비대위를 꾸려서 비대위에서 많은 고민을 해가지고 민들을 수렴해서 혁신안이 나와야 되는데 자유혁신안을 뚝 내놨어요. 그리고 비대위를 꾸려가지고 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틀려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거는 또 뭐지? 이런 경우는 없었을까? 그 지적은 진짜 정확하네요. 네. 어떤 언론에서도 지금 지적하지 않는 것을 네. 정두원 의원께서 지적하셨는데 경우에 없었죠. 그럼 비대위라든가 이런 데서 낼 혁신안을 네. 본인이 미리 지금 그 제시했다. 그것도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혼자서. 아 혼자 한 거예요? 툭딱 만들어가지고 뭐 몇 사람한테 조언을 받았겠죠. 네. 그리고 내용도 옛날에 다 있던 내용이고. 그러면 지금 김성태 혁신안 제시된 것은 새로운 것은 없다. 네. 이거죠? 네. 그리고 지금 한가한 내용이라 이거죠.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런 내용 가지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아 이제 좀 제대로 좀 할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고요. 오늘 이제 의총을 했는데 이게 이제 봉합이 되거나 수습이 되거나 이러지 않고 오히려 개파 갈등이 지금 촉발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은 최민희 의원보다는 정두원 의원이 더 전문가예요. 네. 그쪽 집안에 좀 있었잖아요. 네. 지금 박성중 의원 메모를 가지고 지금 시끌시끌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친박 비박 이 언제부터 듣던 얘기입니까? 그 싸움을 또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오래됐지만은 지난 2016년 공천 파동 때 이제 그게 다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집안 저러다가 망한다 그러더니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고 드디어 탄핵까지 벌어지고 그 후에 이제 또 뭐 자기네들 뭐 혁신한다 그러면서 늘 또 으르렁 으르렁 싸우고 서로 네가 나가라 내가 나가라 그러더니 아직까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제불능이지 뭐예요. 가장 최근으로 네. 본다면 이 개파 갈등이라는 게 이제 당마다 다 있긴 한데 우리 정두원 의원께서 형님 출마하지 마라 불출마하지 마라. 네. 그때 왜 그랬어요? 얼마나 심각했으면? 아니 이제 그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계속된 것 같은데. 형님은 사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잖아요. 비선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형님이 실세 노릇을 하면서 뭐 인사도 좌지우지하고 하면은 이제 거기 호가호위하는 이제 국정농단 세력들이 붙어가지고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일을 일으키죠. 그게 사실 87 체제 이후에 모든 정부에서 그런 형태가 벌어져서 정권이 실패했거든요.
근데 역대 최강의 이제 그 비선 실세가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뻔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래서 이러면 대통령 이제 안 됩니다. 했더니 대통령이 저 얘기를 안 듣고 형편을 들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감옥까지 쉽게 말하면 갔죠. 형님을 쫓아내려다가 본인이 감옥으로 쫓겨난 거죠. 쫓아낸 게 아니라 형님은 이제 일선에 이제 은퇴를 하고 네. 관여하지 마라. 이제 그런 거였죠. 근데 지나간 얘기는 몰라요. 아니.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심각한 개파 갈등 이것이 네. 정두원 의원 때 그때 가시적으로 국민들한테 네. 드러난 사건이기 때문에 네. 또 본인이 또 당사자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저는 진행을 해야 되니까 편파적으로 진행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네. 그리고 열린우리당 네. 이때도 개파 갈등이 심각했어요. 네. 최민 의원 심각했는데 자기 네. 고백해 주세요. 이런 일이 왜 발생합니까? 비노, 친노, 친문, 비문. 근데 핵심이 뭐예요, 그? 핵심이 사실상 민주당 쪽에서 일어났던 그 개파 갈등은 노선 갈등입니다. 네네. 가치 지향 갈등이에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가치 노선 다툼이 아니라 뭐예요? 그게? 공천권 싸움이죠. 네, 그게 약간 양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갈등은 같아요. 그래서 개파 갈등이라고 언론이 얘기를 합니다만 네. 실제로 친노나 친문이나 이런 세력들이 지향하는 거는 개방된 정당, 당원 중심 정당인데 더 많이 당의 문턱을 낮추자는 쪽. 그래서 정당 개혁을 주장하는 쪽과 아닌 쪽의 갈등이었거든요. 핵심이. 그래서 국민의당하고 결별할 때도 사실은 그 현역 의원 20% 네네. 그 컷오프를 놓고 갈등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상이 약간 다르고 제가 지금 보수보수 할 때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얘기하고 뭐 민평당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되게 의문이 있는 게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분열할 때 기준이 네. 가치가 아니었어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태도였어요. 이게 노선 갈등이 아니에요. 국민의당이 나갈 때 그것도 그때 문재인 대표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님에 대한 태도 차이. 그래서 반문. 무슨 뭐 친문 패권 사실. 있지도 않은 패권도 아니 들었는데 그런 태도에 따라서 국민의당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그런 국민의당을 보수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진보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때 새정치민주연합이었잖아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나갔냐? 이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하면서 보수를 보수한다고 하니까 진짜 보수가 있나? 그럼 없는 거를 보수한다니까 일이 이렇게 힘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보수를 하긴 해야 돼요, 지금. 네. 네. 아니요. 보수를 할 게 아니라 지금 최민희 의원 말대로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나 그 전 새누리당이나 이건 보수당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수구당이죠. 네. 굳이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당은 이제 수구당으로 그냥 내버려 두고 저절로 소멸할 테니까 새로운 보수당을 이제 만들어내야죠. 그게 네. 할 일이죠. 보수할 테니까. 네. 우리가 지금 비대위원장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긴급 질문이 들어왔어요 지금. 네. 9104님 정두원 의원님 혹시 자유한국당 외부인 비대위원장으로 들어가시는 거 아닌가요? 아이고, 제안 없으셨습니까? 그분들이 저를 되게 또 무서워해요. 그래서 저를 부를 리도 없고 네. 이제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네. 그 정당은 보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수니까 갈 수가 없죠. 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보수는 자유 그리고 시장 그리고 성장을 중시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 그 당에서 한 일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국정교과서를 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자유하고 전혀 정반대 얘기거든요. 그리고 시장을 중시한다고 하면서 저 맨날 재벌 편 들고 그게 어떻게 시장을 중시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대로 된 보수당이 이제 이 당에서 제대로 나올 때가 됐다. 이제 네. 저 당이 네. 정리가 된 다음에. 알겠습니다. 정두원 의원님 네.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더 중요한 광고 듣고 네. 와야 되겠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정두원 의원님. 네. 더 중요한 광고 듣고 왔습니다. 네. 비대위원장. 자유한국당 누가 올 사람 있을까요? 지금 뭐 김종인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은 무슨 저 비대위원장의 직업입니까? 제가 볼 땐 절대 안 할 것 같고요. 네.
김병준 거론되는데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황교안 전 총리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 때 총리한 사람이 비대위원장이 맞아요. 이건 좀 많이 그냥 그나물에 그 밥이 되는 거고 뭐 그렇게 김영호 박건영 전 국회의장 거론되는데 글쎄 국민들한테 썩 그렇게 참신해 보이진 않네요. 김병준 뭐 교수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까우니까 그 양반은 좀 제대로 할 수는 있을 것 그러면 같아요.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한 명 추천해 보세요. 아니 이 중에서 뭐 그나마 그런다면. 이제 좀 도움이 된다면 김병준 교수. 김병준. 네. 아 근데요 그거는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김성태 그 권한 대행께서 기준을 이미 잡으셨어요. 가이드라인을. 네. 그때 그 비대위원장 자격도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예, 40대 참신한 인물. 기억나시죠? 예, 네,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지금 열거된 분들은 다 60대 이상 같은데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그만두고 김성태 대장이 됐는데 보니까 파출소 피하니까 경찰서 만났을 일이 있어요. 저 정두환 선배님 네. 표현이 재밌긴 한데 네. 그분 듣는 분들 좀 네. 생각해서. 저는 정청래 의원 닮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더 직설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짚고 가죠. 서청원 의원이 탈당했어요. 이분이 네. 8선 의원이잖아요. 네. 8번 국회의원 하면 4, 8, 32. 거의 뭐 30년을 했다는 건데, 이분의 퇴장에 대해서 좀 소회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이제 할 만큼 했고, 이제 희망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이라도 좋은 모습을 보이자 해서 이제 그렇게 당을 떠나셨는데, 다만 아쉬운 거는 정치를 그만두겠다는 소리는 안 하셨어요. 아, 저 다음에. 그 이유 알아요. 어떤 거죠? 지금 불출마 선언보다 이제 의원직을 버리라는 요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의원직을 못 버린 이유, 불출마 선언을 안 한 이유가 지금 의원직을 사퇴하면 그 지역구도 민주당한테 뺏길 수 있다. 그런 걱정 때문에. 지금 어디나 다 마찬가지겠죠. 그럼 뭐 최민희 의원님 확인한 건 아니죠. 본인 생각이죠. 제가 추측한 거죠. 아, 추측. 네. 합리적 추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시구나. 우리가요 시간 배분도 의석수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대리 진행자로서는 굉장히 지금 과학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의석수대로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지금. 네. 그 다음에는 안철수. 네. 바른미래당 안철수의 미래에 대해서 안철수 전 후보죠. 과연 정치를 계속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윤여준 전 장관 한때 멘토했죠. 이분은 정계를 은퇴하라 이렇게 했는데 최민희 의원님 사심 담지 말고 안철수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제 사심을 담으면 네. 윤여준 전 멘토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못 그만둔다. 이유는? 이유는 지금 바른미래당 일부에서 안철수 전 대표의 역할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세울 만한 대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외로 아주 단순한 논리로 보면 그 대표 정치인의 첫 번째 조건이 가치지향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인지도예요. 아 인지도. 네. 그래서 저 정도의 인지도와 팬클럽과 이걸 가진 사람이 저는 바른미래당에 없기 때문에 그 그룹의 필요에 의해서 그만두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다시 당대표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잠시 쉬다가 복귀한다든지 이런 건 있겠지만 정계 은퇴나 이런 거는 선택지가 아닐 거다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정두원 의원님. 예. 바른미래당 1박 2일 워크숍을 했어요. 그런데 예. 여기에 이제 이종훈이라는 분 정치평론가가 안철수의 정계 은퇴까지 바른미래당 워크숍 심장부에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아, 무슨, 저, 외부 인사로. 외부 인사, 이제, 뭐, 강연을 했겠죠. 네. 지금 그래서, 이제, 바른미래당은, 저도 이게 좀 궁금한데, 보수냐, 진보냐, 이걸 가지고, 보수, 진보 다 하기로, 뭐, 마무리한 거 아니냐, 봉합한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잘 통합했다, 이런 목소리도 있지만, 그 색깔이 뭐냐 또 정체성이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죽도 밥도 아닌 거죠. 죄송합니다. 아주 표현이 적합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저는 바른미래당을 얘기를 해야 돼요. 네. 바른미래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해산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아까 안철수 은퇴를 얘기하는데 은퇴 당했어요. 아, 이미 언제적 안철수입니까? 아. 정말 대단했죠. 나라를 들썩들썩 할 정도로. 그러다가 이제 많은 실망을 시키고 이제 와서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고작 3등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은퇴 당한 겁니다. 근데 뭘 또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분석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YTN 라디오, 이게 네. 지금 공영 방송이잖아요. 네. 의석수대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과학적으로. 편중되지 네, 않게.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PD가 네. 불려가요. 네. 그래서 더 말씀을 해주세요. 예. 네. 그래서. 아니, 근데 이분은 은퇴할 생각이 지금 없으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 개인적으로는 참 죄송한 얘기지만 그러다가 이제 추해지죠. 가지고 더 이상 이제 정말 그러기 전에 지금 이제 조금 아쉬움이 남을 때 떠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 좋고 또 본업에 더 그분들이 많이 역할이 있을 겁니다. 오늘 새벽에 극비리에 별로 기자들한테 노출도 안 되고 귀국했어요. 일부러 새벽에 노출을 피해서 귀국한 걸까요? 글쎄 뭐 그렇게까지 뭐 기자들이 또 뭐 갈까요? 기자들은 가요. 아니, 죄송합니다. 그냥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이해해 주세요. 네. 우리 최민희 의원님, 네. 우리 정두원 우리 의원님하고는 제가 이제 다른 방송국에서 방송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둘이 2등도 못한다. 안철수 후보는. 이러저런 이유로. 안철수 3등 예상했어요? 네. 오. 네. 상당히 정치 경력이 짧은데. 네. 저만 예상한 게 아니고요. 네. 그냥 제 주변에 보통 분들도 다 안철수 3등 이렇게 예상하던데요. 그런데 네. 그 안철수 전 후보가 마지막에 구글 트렌드 분석을 네네. 예로 들면서 그 박원순 후보와 삐까삐까. 이거 아닙니다. 취소입니다. 아, 전문 용어예요. 네. 삐까삐까. 네. 네. 그 아주 대등하게 경쟁하고 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다 3등이라고 그걸 보던 분들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만 모르고 다 알았던 3등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정확한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언론 보도에 가면 당선 소감문을 미리 써놨다는 얘기도 어떤 보도를 보니까 있던데 사실일까요? 설마요. 아, 그런 보도가 있긴 있었어요. 있었어요. 예. 있었죠. 그건 악의적인 보도죠. 그분한테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악의적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당선 소감을 썼으면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안철수의 생각이 담겼겠죠. 네. 왜 안철수의 생각이 담겼냐고 얘기를 하면은 그분이 이제 정계에 등장하면서 책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책도 직접 쓴 게 아니라 대담한 내용을 정리한 책인데 안철수 생각을 제가 얼마나 이제 기대를 하고 봤겠어요. 네. 근데 내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 생각이 없습니까? 그 뭐 하여간 제가 기대했던 내용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콘텐츠라 그러잖아요. 네. 알맹이가 있을 줄 알았더니 그래서 무슨 당선 소감을 써도 안철수 생각 같이 썼겠죠. 근데 우리 정두원 의원께서 보수의 생각? 네. 책을 썼죠? 책 제목이 뭐였죠, 그때? 한국의 보수, 저, 비탈의 서다. 절벽의 서다가 아니었어요? 예, 인지의 절벽에 이제 떨어지고 있죠. 그때는 비탈이었는데. 네, 그게. 이제 절벽에 쓴 거지, 이제. 그게 2010년대에 썼으니까요. 네. 이제 그 책 제목을 네. 비탈을 절벽으로 바꿔가지고. 네. 개정판을 좀 내서 보수를 보수하는데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사지도 않을 사람이 꼭 저렇게 얘기해. 네. 최민희 의원님. 네. 안철수 후보 그 낙선 현수막. 네. 그것도 좀 이슈가 됐어요. 그 이슈가 될 만한 게 이제 물론 당선자들 중에 각 당에 현수막을 걸 때 당 이름을 뺀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더라도 색깔 있잖아요. 네. 색깔은 각 당의 색깔을 다 썼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안철수 후보만 그냥 색깔도 없고 정체불명의 현수막인 거죠. 좀 그래서 장례식 분위기가 좀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건 무슨 메시지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지금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여러 당을 만들고 여러 당을 깬 경력을 네. 가지게 됐잖아요. 네. 그럼 새로운 구상은 또 무슨 지금 이 순간에도 뭐 보수 중도 보수 뭐 통합의 중심으로 하얗고 까만 당을 구상하고 계신가 이런 생각을 들게 하더라고요. 저는
당명도 없고 색깔도 없었지만 낙선 사례에 결코 네버 이런 말이 들어갔어요. 결코 잊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결코 정계 은퇴하지 않고 반드시 재기하겠다. 이런 너무 결연한 의지가 좀 담겨서 보통 당선 사례와 낙선 사례는 겸손 모드잖아요. 보통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안 뽑혔지만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이런 건데 결코라는 말이 결코 어울리지 않더라.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렇고 듣고 보니 그렇네요. 저의 이런 정확한 지적에 대해서 박수 한번 주세요. 찬사를 보냅니다. 박수 한번 보내세요. 자, 그럼 의석수에 따라서 이제 민주평화당으로 좀 가봐야 됩니다. 가야 돼요? 네, 민주평화당. 그래도 호남 전라남북도에서 5석 네. 기초단체장 당선됐어요. 이것은 최민희 의원님. 더불어민주당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민주평화당이 잘한 겁니까? 민주평화당이 그래도 바른미래당을 이겼으니까요. 의석수가 적은데. 네네. 그 점은 칭찬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정당수에서 이겼어요? 아, 그 지역에서? 네. 5석. 전체적으로도 이긴 거죠. 그런데 정당 투표에서는 정의당이 이기지 않았어요? 아, 정당 투표는 정의당이 3위죠. 그렇죠. 네.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에서 다른 야당들은 다 참패를 했는데 야당 중에서 정의당만 좀 이긴 거 아니냐. 정의당만 좀 알곡을 챙긴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의당하고 비교적 가까운 최민희 의원님. 그거는 이제 조금 복잡한 얘기지만 짧게 해볼게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보수가 괴멸적 패배를 한 건 맞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개혁 진보가 이긴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진보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이번에 진보에 대한 기대도 저는 나누어졌다고 봅니다. 네. 녹색당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되게 약진해서 정의당을 앞질렀잖아요. 네. 이것은 진보의 가치도 분화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의 중심으로 정의당이 서기를 원하는 지지자들과 국민들이 계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의당도 네. 이제 관습에 젖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새로운 진보 이념을 가진 정당들이 네. 경쟁하는 체제가 드디어 총성이 울린 거 아니냐. 그래서 정의당도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저의 진단에 대해서 고개를 계속 끄덕거리고 계시는 우리 정도원 선배님. 저는 한나라당 하면서도 정의당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정의당. 정의파라서 그래요? 아니 정의당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네. 색깔이 분명해요.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수는 적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국민들이 또 인정을 해주는 거죠. 네, 오늘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1분 남았는데, 뭐, 마지막에 뭐, 보수 정당은 어떤 가치와 이념으로 바뀌어야 되느냐,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그런 것도 다 생략하고, 두 분 30초씩, 정청래 오늘 진행에 대해서 극찬하는 멘트, 30초씩 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네, 네 정청래. 아무래도 진행을 어디서 이제 끌고 갈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저분이 너무나 바빠요, 내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이 시대의 만능인으로서 네. 좋은 진행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길게 할 거 없습니까? 아니, 이제. 너무 무성의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최민 의원한테 넘기고. 최민 의원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정청래 의원이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더니 정청래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40분을 4분으로 느끼게 했기 그렇습니까? 때문에 네. 아주 정말 너무 시간이 짧게 느껴졌습니다. 네. 마무리 할 시간인데요. 저는 왜 이 시간 48분에 끝내는지 PD한테 따져도 묻지도 제가 물었는데도 답변도 안 하고 그냥 끝내야 된대요. 이유를 모르겠어. 오늘 갑작스럽게 이렇게 마치게 됐습니다. 오늘 정두원 의원님 감사드리고 네. 최민희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1부 2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목도 잘 생각이 안 나요.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네, 하여튼 무슨 보수를 보수하라 이런 거 있는데요. PD는 알아서 방송 내려주시고 저는 계속 떠들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보수당이 위기에 처했답니다. 우리 정두원 선배의 명언을 제가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는 괴멸하지 않았다. 보수당이 괴멸했을 뿐이다. 대한민국의 진보와 보수 이념적 지향을 가진 국민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정당 보수당이 잘할 일이지 보수의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을 나무랄 일은 아니다. 여러분 오늘 1, 2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1, 2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